다음은 두부를 갖다가 손질해 볼 텐데요. 네. 먹기 좋게 정사각형으로 썰어 볼 겁니다. 네. 그리고 저렇게 예쁘게 네. 정사각형으로 좀 조그매야지 이렇게 한 술 한 술 한 숟가락 뜰 때 그 안에 네. 들어오잖아요. 네. 네. 한 입에 한 입에 먹을 수 있게. 맞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네.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썰어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두부를 한번 구워서 넣을 거예요. 구워서 넣어요? 네. 그러면 이제 모양도 유지가 되지만 식감도 더 쫄깃하고 육수가 두부 속에 쏙쏙 배어도 불어 터지지 않으니까 부서질 일이 없잖아요. 아~ 네. 구워야 되겠다. 자,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. 네. 근데 확실히 이 설 음식은 그냥 탕국이라고 해서 막 물에 그냥 기존에 우리가 끓이던 국 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성이 재료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는 게 진짜 차이점인 것 같아. 그래서 더 맛있나 봐요. 맞아. 그래서 더 맛있나 봐. 아, 소리 좋다. 찌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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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그. 아, 모양 너무 이쁘다. 꼭 저기 같아요. 치즈. 네. 아. 근데 저렇게 썰었으니까 금방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두부 한 면이 이렇게 노릇되지만 뒤집으시면 돼요. 와, 맛깔스럽다. 와, 우후, 잘 익었다. 저거는요, 우리 양념장에 찍어만 먹어도 네. 진짜 맛있잖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지져졌죠? 네. 이제, 불을 끄시고요. 이걸 한번 냉조에다 한번 헹굴게요. 네. 오, 헹궈요?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. 그럼 기름이 뜨겠는데요? 네. 그래야 기름이 탕에 나중에 끓였을 때 뜨지 않아요. 아, 한번 약간 씻어내는 느낌이구나. 네, 이런 거. 헹궈주는구나. 네.